12시 반이면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갔지. 집에 전화했어? 안 하려고. 갤러리는? 망했지 뭐. 어쩔 건데. 너랑 나랑 예지 데리고 뉴욕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우리 셋이 같이 살자. 왜? 억울해서. 어? 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팔자가 기구하니. 뭐? 나도 행복하고 싶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니? 욕심 아니야. 너 행복할 자격 있어. 그래? 근데 왜 나는 그런 말을 듣고도 행복하지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걸 네가 다 해준다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가 않지? 내가 그 대답해줄까? 진짜가 아니니까. 진심이야. 진심. 하지만 진짜는 아니지. 네가 나랑 예지랑 셋이 살고 싶다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나랑 예지랑 셋이 사는 네가 진짜겠니?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돌아가. 돌아가 민서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나 진짜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진심이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아, 해. 아. 아, 아, 아. 할아버지. 왜? 쪽지 없어? 쪽지? 어? 난 집 나갈 때 걱정 안 하게 쪽지 써놓고 나갔는데. 여섯 살짜리만 너 못한 놈. 저, 예진은 배지원 선생님이 왜 좋아? 아빠가 좋아하니까. 네가 보기에 그래? 응. 그리고 나한테도 잘해주잖아. 거봐. 응? 애가 보기에도 그렇대잖아. 엄마가 돼가지고 그 아들 말을 그렇게 몰라? 결혼을 어디 민서 혼자 해요? 결혼하면 당신도 나도 민선이도 예지도 다 같이 살아야 한다고요. 이왕 하기로 한 거야. 딴지 걸지 말고 나 가만히 좀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생각 다시 해봐요. 예? 아, 시끄러워. 말로. 어떻게 됐어? 약? 무슨 약? 수면제 같은데요. 병원마다 찾아가봐. 아, 저, 병원이라뇨? 정말. 뉴욕 가면? 가서 뭐 할까? 너희 부모님한테 빌부터 해야지. 웃겨. 야, 땡전 한 푼 없이 애까지 데리고 찾아가면 나 진짜 너희 부모님한테 맞아 죽겠지? 당연하지. 너 그럼 그림 계속 그려라. 그거 내다 팔아갖고 우리 먹고 살자. 자신 있어? 무슨 자신? 다른 사람 좋아하면서 나랑 살 자신. 내가? 아,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어? 누구 좋아할까?
연락 없어. 물어보지 마. 누가 뭐래? 좀 샤워실에 땀 흘렸어? 왜 이렇게 땀 냄새 나? 땀 냄새 아니야, 기집애야. 목욕 좀 같이 가. 가서 엄마 등 좀 밀어줘. 싫어. 날도 더운데 무슨 목욕이야. 그냥 샤워나지. 내일 아침에 어디 갈 데 있어서 그래. 아, 가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밀어달라 그래. 귀찮아. 어떤 기집애. 걱정하지 마. 시집가면 내 걸 안 볼 거 아니야. 야, 기집애야.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 시집가라고 등 떠밀었어? 그놈이 나 때문에 없어졌어? 왜 나한테 화풀이야, 왜? 네? 아, 네! 네! 지금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좀 오라네. 예비 시댁에서. 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뭐라도 좀 내와. 아, 제가 할게요. 아, 됐어요. 아직 한 식구 다니는데 내 살림에 손대지 말아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면목이었게 됐습니다. 대충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죠. 어디 있는 것 같으신데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곧 찾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지원장이 원하는 대로 갤러리 문 닫았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효진 양도 할 일도 없고 민서가 지원장과 결혼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만날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